최근 통계를 봤더니 전 세계 19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종합 국력에서 세계 6위라고 합니다. 국제사회가 전환기에 있고 한국의 미래가 풍전등화에 있다면 우리가 빨리 면밀한 깊은 고민을 해서 주도적인 입장에서 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가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우주 개발의 결과물은 전 세계 인류가 공유한다. 뭐 그 당시 시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못 갈 거니까. 바뀌었습니다. 지금 드디어 가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뵙습니다. 저는 이재민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디지털 또 우주 개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1648년 체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 국가 영토 지상주의입니다. 내 땅덩어리는 이만큼, 너희 땅덩어리는 이만큼, 넘어올 때는 반드시 내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절대 넘어올 수 없고 넘어갈 때는 허락을 받고, 그게 비자죠. 물건도 함부로 못 팔고, 물건 팔려면 협정이 있어야 되고, 협정 없으면 관세를 내야 되고, 그때 만들어진 룰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1648년 체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1648년에 만들어진 유명한 조약이 있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독일 중부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베스트팔렌에서 당시 유럽 열강들이 다 모여서 새로운 유럽 질서를 논하고 그 질서를 규범화한 것이 현대 국제법의 출발점이거든요. 1648년 체제에서 만들어진 게 그 여러 조약들이 있는데요. 그 조약에 따라서 외국 기업들이 세금을 내거든요. 국가한테 제일 중요한 게 세금 거두는 거죠. 특히 디지털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각국 정부가 세금을 막 매기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디지털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거나 안 내려고 하겠죠.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 조약, 국제법 규범이죠. 조세 조약이니까 1648년 베스트팔렌 체제의 결과물이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영토 부착형입니다. 세금 내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체제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글이 서울에 오는가요? 넷플릭스가 서울에 옵니까? 영토와 연결고리가 없는데 왜 세금을 내느냐라는 게 끊이지 않는 그 갈등입니다. 자, 데이터 잡을 수 없죠? 데이터는 눈으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데이터 중에 영토 부착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요? 그 데이터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죠.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두느냐, 클라우딩 센터를 어디에 두느냐가 바로 가장 첨예한 쟁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들 입장에서 영토 부착형으로 가니까 데이터 서비스 센터에서 세금도 매기고 거기에서 국내법도 적용하자는 게 일단 가장 쉬운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수많은 디지털 기업들은 어디 둘까? 규제가 제일 작은 나라, 세금이 제일 작은 나라를 찾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싱가포르, 유럽 국가에서는 아일랜드, 그러니까 거기 가서 컴퓨터 서비스 센터를 크게 두는 거죠. 그리고선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토 부착형은 우리는 싱가포르다. 영토 부착형은 우리는 아일랜드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서 세금을 적게 내고 또 아일랜드에 가서 세금을 적게 내고.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시면 디지털 체제에서 국가들끼리 가장 그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바로 데이터 서비스 센터를 어디에 두느냐 에 대한 문제입니다. 데이터 서비스 센터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 센터가 바로 유일하게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연결하는 중간 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디지털 영역에서는 국제 규범을 논의하는 게 기술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서 항상 한 발자국 늦게 쫓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에 OECD에서 전 세계 137개국이 만나서 그 새로운 세금 체제, 디지털 세금 체제를 저 합의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문지상에는 구글세 합의라고 나오는 건데요. 그게 디지털 체제에서 세금 문제를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기로 한 겁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닙니다. 해결은 아니고 세금을 조금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를 보느라고 한국에서 많은 돈을 냈으면 디지털 체제지만 한국 정부도 디지털에 세금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만 출발점으로서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아직 가동은 안 됐는데요. 빠르면 2026년 1월부터 이 세금 체제가 지금 가동되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디지털 체제에 대한 미중의 최종 논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디지털 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하죠. 미래의 미국 입장에서는, 미래의 중국 입장에서는 디지털 사회를 누가 그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윤 창출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니까 바로 미래 사회의 패권주자가 될 수 있거든요. 요즘 그 우주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주가 아직 미완의 영역이에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미완의 영역입니다. 우주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역량을 갖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인도,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입니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죠. 여기에도 국제법이 있습니다. 이 1967년 우주조약입니다.
67년 우주조약은 우주를 탐사의 대상, 경외의 대상으로 보고 있던 그 시기의 시각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주가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우주 개발의 결과물은 전 세계 인류가 공유한다. 뭐 그 당시 시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못 갈 거니까. 바뀌었습니다. 지금 드디어 가게 되었죠. 이 활동에 나서는 이유는 우주 개발이 수익 창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제법 규범에 따르면 모든 75억 지구 인류가 다 일정 부분의 쉐어를 갖게 된다는 것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개발을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 개발을 하는 기업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 주자는 게 미국의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바로 2019년부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약정입니다. 조약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낯뜨거우니까 67년 우주조약이 있으니까 이름도 격을 낮췄어요. 약정. 다운그레이드를 했지만 의도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입해 있거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아까 디지털처럼 우주 영역에서도 새로운 규범을 위한 작업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 규범을 어떻게 만들고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한국 우주산업, 미래 우리 기업들의 그 영업과 그 성공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바뀌었죠. 최근 통계를 봤더니 전 세계 19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종합 국력에서 세계 6위라고 합니다. 국제사회가 전환기에 있고 한국의 미래가 풍전등화에 있다면 우리가 빨리 면밀한 깊은 고민을 해서 주도적인 입장에서 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 더 발전된, 더 나아간 세계 6위가 아니라 앞선 순위의 국가가 되는 그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또 그 지배의 법칙 책과 연관해서 새로운 국제현상, 디지털, 우주개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신문이나 뉴스 보도를 보실 때 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미국이 왜 저럴까? 한국은 뭘 해야 되는가? 국제법 규범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생각을 입체적으로 하시고 또 다양하게 살펴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